성공을 하려면 여유를 가져라. 그런 말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채널 LBC. 오늘은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 여유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유가 없게 사람들을 대하면 나한테 비난을 하는 사람,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 나를 가지고 농담을 하는 사람들을 견뎌내지 못해요. 저보고 이제 뭐 머리가 크다거나 못생겼다거나 뭐 이런 뭐 악플처럼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네가 더 못생겼으라고 버럭한다거나, 내가 뭐 그런 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그렇게 하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혹은 그 말로 나한테 좀 더 아, 머리가 크니까 이런 코디를 해봐라고 조언을 해주려고 그 말을 꺼냈던, 더 이상 그런 말은 들을 수가 없겠죠. 그게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그 말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사람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래도 소원해지겠죠. 만약 여유가 있게 사람들을 대하면 어떨까요? 나한테 나쁜 의도를 갖고, 야, 너 그렇게 키도 작고 그렇게 해서 뭐 여자 있겠어? 그래서 내 덕에 네가 여자친구 있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밑에 깔아주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나쁜 의도로 말을 했어도 저의 대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나쁜 의도는 희석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한테 너 머리가 커서 이랬을 때, 야, 씨, 내가 뭐 머리가 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막 울컥하면서, 야, 머리 큰 사람이 머리도 좋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떤 옷을 어울리겠어?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정말로 저한테 어울리는 옷을 코디해 줄지도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속에 이런 후주근한 태도는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건 나한테 나쁜 의도로 했던 사람은 그 나쁜 의도로 희석시킬 수 있고, 좋은 의도로 말을 한 쓴소리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가 주변에 사람들을 많이 두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유가 없으면 아부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만 주변에 남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협한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성공을 한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주변에서 나한테 아부하는 사람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들 주변에 더 좋은 사람이, 비록 쓴소리를 할지언정 좋은 사람이 몰릴 거고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식채널 LBC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술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심리에 관련된 내용까지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매주 일요일 1시에는 오프라인 화술 강좌 진행되고 있고 다른 다양한 모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